자, 다음 주는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가 있기 때문에 금향로 기도회를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만 금향로 기도를 쉬고 대신 토요일도 새벽 기도가 있다는 것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월화수목금토 다음 주는 새벽 기도에 좀 집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마가복음 6장 45절. 자, 오늘은 45절부터 5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떡 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 이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리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읽으신 본문은 여러분이 읽으신 바와 같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늘을 찌를 듯한 인기를 구가하게 되자 제자들도 그것에 휩싸여서 하마터면 제자의 본분을 혹시 잃지는 않을까, 제자로서의 마음이 흐트러지지는 않을까 싶어서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즉시 그들을 나오라고 하시고 재촉하셔서 바다 건너 저편으로 가게 하신 장면의 기록입니다. 자, 다시 한번 4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자, 건너편 바다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먼저 가게 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저는 이것이 참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예수님께서 얼른 재촉하셔서 저 바다 건너편으로, 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예수님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마가복음 6장은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분기점과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이 네 장은 마태복음의 전개에 있어서 14장, 마가복음의 전개에 있어서 6장, 누가복음의 전개에 있어서 9장, 요한복음의 전개에 있어서 6장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이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는 공이 기록된 사건이 있는데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의 분기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두 가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지금까지는 대중전도를 목적으로 사역하셨습니다. 대중들을 위한 전도사역,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대중 집회를 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이 올 때까지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늘 사람들이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걸 허락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말씀을 들으러 많이 오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많이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대중을 위한 전도사역을 하셨다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분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까지는 제자훈련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제자훈련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이제 대중전도사역보다는 열두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전도사역, 훈련사역을 지금부터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의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분기점으로 해서 그 전까지는 대중전도사역이었고 이제부터는 제자훈련 집중사역을 시작하시게 됐단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마가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정점이 되어서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영광받으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병을 고칠 때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받으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따르는 추종자들이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함께 우쭐해지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고난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받으시는 현장들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영광받으시는 사역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고난받으시는 사역이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가짐도 단단하게 먹어야 지금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시점이 된 것입니다. 자, 두 가지 말씀드렸죠.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이 등장하는 사복음서에 공이 등장하는 유일한 기적인데 이것이 분기점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는 대중전도 사역을 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제자훈련 사역을 하시고 지금까지는 영광을 받으셨다면 이제부터는 고난을 받으시는 그런 사역이 전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 오늘 여러분 읽으신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에 아주 중요한 본문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 중요한 시점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바다 건너편으로 중요한 시점에 이 자리를 떠나게 하시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에도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어떤 중요한 뭔가 결단이 필요할 때 물을 건너게 하시는 일을 가끔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말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선택하셔가지고 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 유브라데스 강변을 따라서 쭉 올라와가지고 그의 원래 고향인 아버지의 고향인 하란까지 오게 됩니다. 그 하란에서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명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될 때 큰 강 하나를 건넙니다. 그 강이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지금도 유브라데스 강은 있습니다. 큰 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히브리 민족이라는 민족을 태동시키실 때 하란이라는 도시 문명을 떠나서 유브라데스 강이라는 큰 강을 건너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시작하게 만드십니다. 중요한 시점에는 언제나 물을 건너게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했습니다. 430년 동안
뭐 고기 까맣게 떼서 물론 고기는 먹고 살았지만 어쨌든 약속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생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종살이 이후에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애굽에서의 모든 삶을 청산시키고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물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게 뭐죠? 홍해 도화 사건입니다. 건널 수 없는 바다,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가 다 어른으로부터 아이까지 남자와 여자든 주인이든 노비든 다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있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약속의 땅을 들어갈 때 하나님은 한 번 더 물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죠? 요단강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앞서 건너면 하나님께서 그 요단의 물을 갈라놓으셔가지고 그 모든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되고 홍해를 건너므로 애굽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요단강을 건너므로 약속의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어떤 중요한 전환점을 맞을 때 꼭 물이라는 것을 건너게 하셨을까? 물을 건넌다는 의미는요, 과거 청산의 의미가 있어요. 더 이상은 물 건너기 전 세상에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얘기하죠? 죽었다, 사망했다, 별세하셨다, 소천하셨다, 갔다, 뭐 이런 거 등등의 말을 합니다. 하지만 문학적으로 또 표현할 때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가셨다.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가셨다. 이 말은 뭐예요? 더 이상 물 건너기 오기 전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미 물 건너기 전 세상은 끝난 줄 알아라, 이것입니다. 절대로 못 돌아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태동시키실 때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게 하신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너는 더 이상 하란으로 못 돌아간다. 하란이 아무리 도시 문명이 화려하고 비옥한 지역이고 먹을 것이 많고 거기가 익숙한 곳이라 하더라도 너의 본토이며 너의 친척이며 너의 아비 집이라 하더라도 너는 이제 못 돌아간다. 너는 이제 죽어도 가나안 땅에서 죽어야 하고 여기서 뭔가 쇼부를 봐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뭔가 결단을 시키실 때는 물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보시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저들이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슨 생각을 했나요? 홍해를 건너기 전 애굽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 거기 있었다면 우리는 고기 까맣게 떼서 적어도 굶지는 않았을 텐데, 차라리 우리가 거기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나왔느냐. 얼마나 과거에 대해서 집착했는지 모릅니다. 물 건너 오기 전 세상을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여기가 힘드니까 그랬겠지만 그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그곳이 풍요로웠다고 해서 잊어버리지를 못합니다. 익숙한 세상, 우상 숭배했던 세상. 여러분, 홍해 도화는 단순히 물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잊어버려라. 할렐루야. 애굽을 잊어버려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애굽을 잊어버려라. 하란을 잊어버려라. 아멘. 그 잊어버려라, 과거를 청산하라. 절대로 너희들은 다시 애굽으로, 하란으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다. 요단강 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도화시켜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신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은 뭘 했나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모릅니다. 먹을 것 없다고 원망하고 마실 물 없다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뻗득하면 대항하고, 그리고 얼마나 방황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몇 개월이면 갈 곳을 40년 동안이나 헤매고 다녔습니다. 더 이상 너희들 헤매지 말아라, 더 이상 방황하지 말아라, 더 이상 원망하지 말아라, 더 이상 분명하지 말아라, 더 이상 불순종하지 말아라,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항할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는 끝내라, 끝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십니다. 물을 건너게 하신 데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뭔가 과거에 잘못 살았던 것을 끝내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라는 말의 말은 이브리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히브리, 이브리. 이 이브리라는 말은 아바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아바르라는 말은 물을 건넌다 그런 뜻입니다. 물 건넜다. 그럼 아바르가 이브리가 되면 물 건넌 사람들, 물 건너온 사람들, 이게 히브리 민족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이름의 뜻은 물 건너온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다시는 저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 하란으로 돌아가서도 안 되고, 애굽으로 돌아가서도 안 되고, 광야로 돌아가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건너온 그 세상에서 뭔가 믿음의 쇼부를 봐야 된다. 그러니 그전 세상에 대해서는 너는 이미 죽었다.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 도하 사건을 사도 바울은 뭐로 해석했냐면 침례받은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너희들이 홍해를 건널 때 침례받았다고 생각해라. 침례받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침례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거 아닙니까?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다. 나는 이제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 할렐루야.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게 침례의 의미잖아요. 이제는 예수 생명 가지고 살아야지. 과거의 내 육적 생명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옛사람은 이제 물에 들어가는 순간 죽어버렸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침례도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유브라데스 강이요, 홍해요, 요단강입니다. 건너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다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 청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물 건너는 데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6장은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분기점이 되는 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분기점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분기점이었는데, 그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재촉하여 가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바로 그 전에 있었던, 너희들이 지금 영광받았던 모든 일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건을 통해서, 와, 우리 예수님 대단하지, 저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우리야, 우리 저 선생님의 제자들이란 말이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임금만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출세가 보장되고 영광받고,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이 물질적인 풍요, 그 모든 기대로부터 과거를 청산하라. 이제 너희들이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될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광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면서 이제는 고난이다, 물질의 풍요와 세상적 권세와 출세에 대한 기대를 접어버리고 이제는 나와 함께 고난의 현장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의미예요. 고난의 현장으로 가야 된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할 수 있느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그 기적의 현장에 너희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 대단하다가 아니라,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해서 대단하다가 아니라, 인기 짱이어서 대단하다가 아니라,
율법사든 바리새인이든 코를 납작하게 해주는 영적 권세가 있어서 대단하다가 아니라 고난의 현장에 힘없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초라하디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너희들 앞에 보일지라도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너희들 좋겠으면 좋겠다. 이제 이 메시지를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너희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다. 아멘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 예수님께서 물 건너가게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뭐냐면 이제부터는 너희들의 능력으로 해보겠다는 마음을 없애라. 왜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5천명 그 군중들을 보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기들이 가진 돈을 다 꺼내가지고 마치 200데나리온 정도 되는 돈을 어떻게든 모아가지고 이 5천명을 먹이라는 줄 알고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엄청난 사역을 자기들의 힘으로 해야 하는 줄 알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도 제가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의 손을 좀 빌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는, 예수님의 능력만으로 이 일을 행하는 일을 이제부터 너희들이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제자들의 삶이다. 자, 이런 의미로 제대로 된 믿음을 가르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한 그런 삶을 제자들에게 시작하게 하시려고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재촉하여 저쪽으로 가라고 밀어내신 것입니다. 하지만 의도대로 예수님의 의도도 됐을까 안 됐을까? 자, 52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참 의도대로 됐으면 좋았을 텐데 52절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습니다. 도리어 그 마음이, 도리어라는 말이 뭐죠 여러분? 도리어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이런 뜻입니다. 도리어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그러니까 52절을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하기를 원하셨지만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너희들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하는 이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제자들은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도리어가 될 때가 있어요. 도로아미타불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신앙생활 내가 한 20년 했는데 믿음이 도리어 퇴보했네. 아, 내가 안수집사 받았는데 오히려 서리집사 때보다 믿음이 더 퇴보했네. 도리어 퇴보했네. 아, 결혼생활 한 30년 했는데 결혼하기 전 연애 시절보다 그리고 신혼 때보다 오히려 사랑이 더 퇴보했네. 도리어 퇴보했네. 교회 한번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남편한테 핍박받고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그러다가 어쩌다 교회 한번 나오면 그 예배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웠는데 지금은 핍박하던 남편도 예수 믿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되었는데 그때 그 예배 감격은 사라지고 도리어 그 감격이 없어졌네. 도리어 퇴보했네. 둔해졌네. 내가 초창기 예수 믿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늘 민감하게 듣고 설교 때마다도 듣고 정말로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를 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민감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설교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성경을 봐도 안 보이고 도리어
둔해졌네. 도리어 둔해졌네. 사람이 연륜이 쌓이고 경륜이 쌓이면 도리어가 아니라 정말 진급해야 되는데, 깊어져야 되는데, 커져야 되는데, 넓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도리어 빠꾸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도리어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도리어. 뭐 남 얘기할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침 튀기면서 설교하고는 있지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반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산 침례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그 마음, 12년이 지났으면 확 커져야 되는데 도리어 퇴보한 건 없는가. 내가 처음 목사 안수 받았을 때 그 자세, 지금 목사 안수 받은 지 25년이 지났는데 도리어 퇴보한 건 없는가. 설교는 좀 더 잘해졌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마음이 도리어 나빠진 건 없는가. 내가 신학교 처음 입학할 때 그 마음, 지금은 이제 박사가 되었을 때 그 마음과 비교해 보면 도리어 실력은 향상되었지만 그 마음은 도리어 퇴보한 건 없는가. 남 얘기할 건 아니죠. 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신앙생활 한 지 몇 년이 됐는데, 예수님이 제자가 된 지 몇 년이 됐는데, 예수님은 그만큼 기대하고 계신데 도리어 기대한 것과는 다르게 도리어 둔하여졌더라. 그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도리어. 여러분 제자들도 보면,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이나 6장에서 보셨잖아요. 마가복음 6장에서 보셨잖아요. 두 벌 옷도 갖고 있지 않고 전대 돈도 없이 무작정 전도활동을 내보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때만 해도 제자들이 정말 성령 충만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순수한 열정이 있었어요. 순수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막 자랑했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12명이 집단으로 다니지 않고 2명씩 짝을 지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요, 귀신도 막 물러가고요, 우리가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름을 바르니까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요. 와, 대단했어요. 그랬던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는 순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그 작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명 넘게 먹는 그 현장에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을 받는 순간 그들의 믿음과 생각과 헌신이 도리어 빠꾸가 되어가지고 둔하여졌더라. 예수님은 뭘 원하시는데 제자들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자, 여러분 우리 45절 46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45절 46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예수님께서 이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셨을까요? 자신을 위한 기도 라기보다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겠죠. 세상 권세, 출세하는 것, 그거 다 죽여버리고 물질에 대한 풍요에 대한 기대를 다 죽여버리고 영광을 받는 기대를 다 죽여버리고 자기 능력으로 뭘 할 수 있다는 기대를 다 죽여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제 우리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주님께 기대어 이 모든 것들을 하겠습니다. 이런 제자들로 좀 거듭나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자, 47절.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뭍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습니다. 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람이 거스리는 바람에 힘겨워하는 제자들. 따라합시다. 거스르는 바람에 힘겨워하는 제자들. 바람이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힘겨워하는 모습. 뭐가 힘들었느냐? 노젓는 것이 힘들었다. 물론 이거는 그냥 의미 없이 흘러보낼 수도 있는 말씀이지만 영적으로 가만히 보면 바람 때문에 힘겨워하는 거죠. 고난 때문에 힘겨워하고 실패 때문에 힘겨워하고 어려움 때문에 힘겨워하고 사업에 망한 것 때문에 힘겨워하고 돈 없이 사는 것 때문에 힘겨워하고 이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힘겨워하고 여러분 제자들은 바람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바람을 보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뭘 봤는지 보세요. 자,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자, 예수님은 바람을 보셨나요? 힘겨워하는 제자들을 보셨나요?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바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가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그 바람에 제자들이 얼마나 힘겨워하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를 제자들이 그 바람 앞에서 견지하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제 때문에 힘겨워하지만 예수님은 뭐에 힘들어하시느냐 하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겁니다. 힘들 때문에 아직도 네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느냐. 예수님에게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에게는 문제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문제가 아니다. 문제에 반응하는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라고 보시는 거죠.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그래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냐면요, 목회자도 한 교회 지도자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제가 12년 동안 경험한 목회는 사실도 참 힘들긴 한데 깨달은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성도들은 그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지 목회자를 보더라고요. 목회자가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더라고요. 아, 이걸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목회자가 그 문제 앞에서 초연하고 목회자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딱 바로 서 있으면 성도들도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아, 목사님이 저렇게 태연하시고 당당하신데 뭐가 문제야? 근데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에 목회자가 당황하고 막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막 그러면 와, 이거 큰 문제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아, 사람들도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와, 큰 문제 터졌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절대로 놀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뭔 문제가 터졌을 때 뭘 보시느냐,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는, 이 신앙인이 어떻게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 앞에서 태연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괜찮아요, 아, 저 괜찮아요, 하나님 이길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힘든 일을 주셨을 때는 뭔가 뜻이 있겠죠, 하나님 이겨볼게요, 그렇게 당당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문제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막 그냥 난리 부르스를 치고 이러면 하나님이 걱정하세요. 너 아직도 안 되겠다. 야, 그거 가지고 그렇게 난리냐? 여러분, 중요한 진리가 여기 있어요. 제자들은 바람이 거스르는 것을 보지만 예수님은 거스르는 바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제자들을 보신다고요. 제자들을 보신다고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네가 그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당당하면 그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 그 문제 앞에서 네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진짜 그것은 너에게 문제가 될 것이다. 그것을 실패했어요. 제자들은 바람이 거스르는 것을 보았어요. 너무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더 기다려보기로 하셨어요. 자, 그래서 밤 언제쯤에 오셨죠? 사경쯤에 오셨어요.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기록된,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기록된 시간은 오늘날의 시간과 거의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제6시라고 되어 있으면 오늘날의 오전 6시거나 저녁 6시예요. 근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뭐 6시 이렇게 됐으면 거기다가 6을 더해야 돼요. 자, 마가복음에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사경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새벽 3시부터 6시 정도 사이. 그러니까 대충 새벽 4시쯤 됩니다. 새벽 4시.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물매 배는 가운데 있고, 자, 해가 질 때쯤에 배가 출발했단 말이에요. 배가 출발했어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굉장히 폭이 좁아요.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 몇 시간 안 걸려요. 그런데 저물매 출발한 그 배가 밤 사경까지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고 있는 시간이 꽤 오랫동안이었어요. 꽤 오랫동안. 저녁 6시에 출발한 배가 새벽 4시가 되도록 아직도 도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9시간, 적어도 9시간, 8시간, 9시간 동안 거스리는 바람 때문에 제자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계속 보셨어요. 뭘 기다리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밤 사경까지 왜 기다리셨을까요? 왜 1경에 오시지 아니하시고 2경에 오지 아니하시고 3경에 오지 아니하시고 4경까지 기다렸다가 오셨을까요? 계속 기다리는 거죠. 실험하시는 거죠. 시험하시는 거예요. 당장 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제자들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이러지 말고 노젓느라고 힘겨워하지 말고 우리의 예수님을 한번 찾자, 예수님 한번 불러보자, 바로 전날 무슨 일이 있었냐,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신 예수님 아니냐, 그러면 우리의 예수님 한번 불러보자, 그 말 한마디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 말 한마디 나오기를. 그런데 제자들은 죽어도 예수님 안 불러요. 뭐만 하고 있나요?
힘겹게 노만장고에 걷고 있는 거예요. 힘겹게 노만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제자들은 모르는 거죠. 제자들은 몰라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뭐만 원하느냐 하면 바람이 빨리 잔잔해지기만을 원하지, 그 거스리는 바람에 예수님 찾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사경까지 기다리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기다리고 계세요. 좀 너희들이 믿음을, 과연 이제 영광받던 사역에서 고난받는 사역으로 갈 자격이 있는지, 대중전도 사역에서 제자훈련 사역으로 시작할 때 이제 첫 걸음을 주님이 이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멀찌감치 바다 건너편으로 보낸 다음에 거스르는 바람에 그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를 보고 계신 거예요. 아, 아직도 멀었구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자, 보세요. 48절 다 같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 다음에 뭐라? 지나가려고 하시매.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와, 예수님이다. 바다에 굳이 배에 타지 않으셔도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모습만 봐도 그들이 예수님이심을 깨닫고 그제서라도 예수님을 부르기를 원하셨던 것이야. 와, 예수님이다. 맞아, 예수님을 불러야 우리가 살지. 근데 49절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부르나요? 예수님! 이렇게 불렀나요?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예수님을 부르기는커녕 유령 지나간다 소리질렀습니다. 유령이다. 그래서 51절에 52절에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해졌다는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아직도 멀은 거예요. 아직도. 예수께서 하도 답답하셔서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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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나. 뭔 유령이야? 야, 나야, 나. 그런 의미죠.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나라고, 나라고. 꼭 자기를 밝혀야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사역도 했던 사람이라면 유령을 보고서도 예수님이라고 맞춰야지.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이라고 맞춥니까? 하도 예수님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나야, 나, 나라고, 나, I am Jesus, 나라고, 나. 하, 참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할 말이 없어요.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요. 참 어려운 부분이죠, 여러분. 자, 그래서 5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자, 이 심히 놀랐다는 말을 공동 번역에 보면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여전히 와, 예수님 죄송해요. 예수님인 거 몰라봐서 죄송해요. 예수님이 와도 유령이 와도 예수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오는데도 유령이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그제서라도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이렇게 한번 맺어봅시다.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사역의 분기점의 중요한 시기에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어요.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자. 영광받던 사역에서 고난받는 사역으로 시작하자. 너희들의 힘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버리고 이제 나만 의지해라. 나만 의지해라. 그런 마음으로 실험을 한번 해보신 거예요. 거스르는 바람을 한번 던져보신 거예요. 그랬는데 제자들은 거스르는 바람 때문에 힘겨워하고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고 밤 사경이 되도록 부르지도 않고 하도 안 부르길래 예수님이 쫓아왔더니 유령이라고 또 소리치고, 야 나야 나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려줘도 어찌할 바를 몰라. 땡 탈락이죠. 100점 만점에 0점이에요. 0점. 이게 제자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게 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물을 건넙시다. 할렐루야. 확실히 바다를 건너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도약은 물을 제대로 건너는 데 있어요. 건너야 돼요.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분깃을, 믿음의 분깃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깊어지고 십자가까지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이런 믿음이 안 되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은 고난받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도망가는 거죠. 예수님 곁에 지근거리에서 가장 지켜줘야 할 그때 돌 던질 만한 거리에 던져두고, 너희들은 여기서 나를 위하여 좀 기도하라. 나는 지금 심히 민망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잠이나 자고 있었다. 한시도 나를 위하여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 우리가 과연 이러고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집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멀었어요, 아직도. 남을 탓하기 전에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왜? 아직도 멀었으니까요. 베토벤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불행한 가정에서 그가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고 매독 환자였어요. 성병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는 결핵 환자였죠. 이미 베토벤에게는 형님이 넷이 있었는데 큰아들 죽고 나머지 셋도 결핵이었어요. 왜? 어머니가 결핵이니까. 그 젖을 먹으면 결핵에 걸리니까. 그런데 또 임신을 한 거예요. 베토벤을 임신한 거죠. 유산시킬까 말까, 낙태시킬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출산을 했어요. 낙태시키려고 했는데 실패해서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은 어려서 얼마나 요약했는지 몰라요. 건강하지 못했어요. 병약했어요. 중년이 돼서는 청각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음악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운명교향곡을 만들었어요. 운명교향곡이 초연되던 날 베토벤의 멋진 신앙 고백 한마디가 있어요. 내 운명의 항해사는 오직 주님이시다. 내 운명의 항해사는 오직 주님이시다.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태어나지 말아야 할 인간이 베토벤이 태어났지만 나는 이 집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야. 아버지도 어머니도 나를 낙태시키기를 원했어. 나는 건강하지 못해. 나는 청각을 잃어버렸어. 좋지 않은 부모,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얼마나 자기 운명을 탓했겠습니까?
나는 왜 이런지 가정에서 태어났나? 운명 교향곡. 왜 나는 이런 운명 가지고 태어났나? 하지만 베토벤에게 믿음이 하나 있었으니 내 운명의 항해사는 오직 주님이셨다. 이 고백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멋진 음악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섬겨도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도리어 예수님에게 아무런 득이 되지 못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힘든 환경 속에서 출생하여도 베토벤과 같은 이런 믿음이 있으면 오고 오는 세대에 희망을 주는 위대한 음악가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을 건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청산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스르는 바람을 보지 말고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대하는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께 합격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유령이 나타나도 예수님이라고 말해야 될 걸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예수님이 유령인 줄로 알아보고 예수님을 몰라보는 그런 우둔한 시각. 나야 나 그렇게 말해도 어찌할 바를 몰라 아직도 헤매고 있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겸손할 땐 겸손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딱 두 가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리를 우둔한 입술로 증거하였습니다. 혹시 저의 묵상이 부족하여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전해진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모두가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에게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현장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단련시킨 다음에 우리를 점검되어 나오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고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문제를 이기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앙의 연륜만 자랑하지 말고 내가 집사네 자랑하지 말고 하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리어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퇴보할 수 있고 차라리 평신도였을 때가 오히려 믿음이 더 좋았는데 직분을 받고 보니 교회 생활 좀 알고 보니 오히려 더 믿음이 퇴보해서 사람들에게 상처주고 나도 내 믿음이 마음에 안 들어서 헤매고 있는 우리의 모습 다시 회개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있음을 고백하며 다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